주말 등장. 최근 일본에서 서로에게 사랑을 요구하지 않는 새로운 결혼 문화가 확산하고 있다고 하거든. 바로 우정 결혼이라고 불리는 건데 이건 또 무슨 신박한 문화일까? 뭐 우리나라만 결혼 안 하고 출산 안 해서 걱정이 이만저만 아닌 줄 알았지만 뭐 우리 정도는 아니어도 옆나라 일본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근데 결혼 자체는 해야 한다는 인식이 우리나라보다는 강력한지 서로 이성적 감정이 없이 부부의 형태만 갖추는 사람들도 나오고 있다고 해. 배우자가 연애를 하든 별거를 하든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고 그저 법적으로만 부부로 남아있는 게 바로 우정 결혼이지. 결혼의 형태가 이렇다 보니 이건 동성 결혼이 합법이 아닌 일본에서 동성애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중 하나기도 하고 평생 혼자 살아야 할 무성애자들에게도 룸메이트 개념으로 평생의 동반자를 구할 수 있다 보니 생각보다 많은 일본인들이 이러한 형태의 결혼을 고려하고 있다고 해. 일본의 우정 결혼 전문 업체인 컬러스에서 말하길 1억 2천만 인구 중 1%가 우정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고 이들의 평균은 결혼 적령기인 32.5세 85%가 학사 이상의 고학력자인데다가 소득도 평균 이상이라고 해. 사실 혼자 살지 왜 굳이 결혼을 하나 싶지만 우정 결혼이라도 결혼하면 부부가 받을 수 있는 배우자 세금 공제 같은 정책적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연애와 달리 평생의 동반자가 주는 안정감이 있다 보니 이런 선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동반자라도 어떤